진보문학을 표방해온 광주전남 작가회의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전남 작가회의 박관섭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광주전남 작가회의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광주전남 작가회의는 문학적 표현의 자유와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광주전남 민족문학인협의회를 비롯해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참다운 민족문학을 이룩하고자 지난 1988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해서 현재 회원 약 290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문인단체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광주전남 작가회의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호남 지역의 풍부한 문학적 전통은 물론 지난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과 유지를 이어받아서 흔히 문학의 시대라고 불렸던 80년대의 한국 문학을 우월 문학 또는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풍부했는데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신을 이제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예, 3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 문학사로 정립하기 위한 각종 문학 관련 사료들을 수집 편찬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문학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우월 문학사라로 정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우리 우월 정신이 아시아 문학과 접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을 해서 광주 전남 문학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아시아 문학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말에 네. 몽골 현지를 방문해서 몽골 작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5월 문학사 정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친일 문학상 문제라든가 또 문단 내 성추행 논란 같은 이런 비민주적 관행들이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문학적 상황에서 기인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문학이 어떤 지식과 추상이라는 이런 전문 영역 내에만 있을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감성이나 의식을 충분히 선도하거나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 5월 문학이 가졌던 어떤 민중문학 또는 민중의식이나 민주적인 사회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서도 광주와 전남 작가들이 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블랙리스트 3관왕에 포함됐는데. 포함되셨군요. 예. 사실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크게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저희 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6월 항쟁 이후 10여 년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뎌졌던 문화예술계에서의 자각성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감시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한 사회의 윤리적 수준이나 철학적 의미가 한순간에 이렇게 물러앉는 이런 체험이었는 네.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반복될 듭니다.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차제의 발본 세곤 해야함은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지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갈수록 문단도 자본주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의 주류 문학 그리고 또 상업 문학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문학은 갈수록 애국되고 네. 있는데 아니 저 애소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문학이 우리 지역민들의 삶과 감성을 그대로 문학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학 주민들이 지역 문학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